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도 꿈과 희망을 찾으러 온 허쌤입니다. 오늘 해볼 건요, 칼날베 야수호를 해볼 겁니다. 근데 칼날베 야수호에다가 선템으로 사냥꾼의 장갑을 갈 건데요. 야수호가 이제 크리티컬 2배가 오르는 효과가 있잖아요, 패시브로. 그래가지고 그거 믿고 한번 칼날비로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룬 찍어야 되구나. 네, 룬은 대강 이런 식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. 가보겠습니다. 이야! 이야! 후! 후! 아니, 이러면은 이게 선템이 사냥꾼 장갑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. 어, 큰일 났네? 아니에요. 근데 이거 사냥꾼의 장갑을 가가지고 세진 걸, 일단 한번 제대로 해볼게요. 와우! 뭐지? 뭐지? 어, 뭐지? 뭐지? 쉔을, 이거, 뭐지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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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선, 이거 좋은데, 칼날비, 생각보다. 이게, 몰라, 이 템이 처음에 잘 나와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, 아, 몰라. 세세세 뭐야? 깔쌈한데? 이거 한번 써봤어요 그냥? 어라? 나 왜 이렇게 잘해줘 오늘? 이게 다 칼날비 야... 어마어마 깜짝이야. 어우씨, 이게 칼날비 야수 덕분인가봐요. 이건 칼날비 덕분이 아니라 허쌤이 너무 잘하는데. 안돼 안돼요, 이거 칼날비 때문이라고 해야 해요. 뭔가 로밍 좀 한번 가볼게요. 어부지리도 지리고 칼날비 야수하세요. 칼날비 야수하세요. 우와, 진짜 나이스. 진짜 나이스. 진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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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! 뭐야? 아, 타이밍 놓쳤어. 나이스. 나이스. 뭐야. 이야. 잘 큰 야수의 베인까지. 끝났네, 이거. 이거 베인 게임 됐습니다. 어때요? 참 쉽죠? 뭐야.
아우 진짜 와 진짜 잘한대 드레이블. 아이고 안 먹어. 왠지 좋은 어그로였어요. 라인 끌고 오면은 이길 것 같은데요? 아니다, 이거 바론 갈게요. 드레이븐 나와요. 나이스. 막았다. 어, 이거 장로 먹으면 되겠다, 그냥. 아, 뭐야, 이게? 지지. 아. 됐다. 됐다. 이거 다 칼날비 야수 덕분이에요.